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만나 지진특별법 제정 등 포항지진 후속 대책에 대해 적극 건의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제4회 실크로드 국제 박람회에 참석 등 지방 외교를 확대하기 위해 중국 출장길에 오른 이철우 지사는 이날 귀국하자마자 곧바로 여의도로 직행하며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이인영 의원과 지난 13일 민주평화당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유성엽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과 정진석 의원을 만나는 광폭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철우 지사와 이인영 원내대표는 20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자유한국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간사로 함께 활동하며 각별한 인연을 이어왔으며 유성엽 원내대표와는 분권형 개헌 등 지방 분권 강화를 위해 함께 뛴 바 있습니다. 이날 이 지사는 포항 11월 15일 지진 발생 이후 피해 주민들이 지진의 상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실상을 전하고 피해 주민들이 경제적, 정신적인 고통을 치유하고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에 돌아갈 수 있도록 지진특별법 제정과 포항지진 현안 사업에 국회 증액을 통해 국가 추경 예산을 대폭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드린다며 지진 후속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특히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서 이 지사는 포항지진이 인재로 밝혀진 만큼 개개인에게 피해 구제를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포항 시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특별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여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했습니다. 이어 피해회복 도시재건, 도시활력 브랜드 재고, 교통망 확충 정비 등 3개의 분야에 대한 건의도 이어나갔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포항 지진과 관련된 부분은 국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며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했습니다. 또한 유성엽 평화당 원내대표는 당 차원에서 포항지진 관련 현안은 적극 대응토록 하겠다라고 밝혔으며 이어 만난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과 정진석 의원과는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과 추경예산 증액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부 추경예산안에 담긴 포항지진 대책사업으로는 지진 피해 지원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국회 심의 단계에서 포항 지진과 관련해 필요한 사업 예산을 증액시켜 포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희망을 줘야 한다면서 지진 피해 주민들에게 지진특별법 제정과 현안 예산 지원은 생존이 달린 문제로 시기를 늦출 수 없고 국회 차원에서 지진특별법 제정과 국가 추경 예산 반영을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새명일보TV의 이지윤 기자였습니다.